개미들의 큐 김보람입니다. FOMC와 애플효과에 따른 미국발 호통으로 오늘 국내 증시는 엿새 만에 반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불안한 수급 탓에 상승폭은 브레이크가 걸리고 있는데요. 먼저 이 시각 지수 흐름부터 좀 더 자세하게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미국발 훈풍으로 코스피는 엿새 만에 반등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1979포인트까지 오르면서 1980선 턱 밑까지 올랐었는데요. 하지만 기관 쪽에서 오늘도 장 초반 매도로 돌아서면서 반등폭은 제한시켰습니다. 여기에 개인도 어제에 이어 오늘도 이틀째 매도하고 있는데요. 기관의 매도 물량이 650억 원 정도, 개인 쪽에서 430억 원 정도 현재 팔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쪽에서 매수 물량을 늘려서 현재 1100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의 매수 속에 IT 자동차 시총 상위주들이 선방하면서 지수 버팀목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수는 전저점이었던 1966포인트 아래로 내려왔는데요. 어제보다는 4포인트 정도로 올라와 있고요. 1965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확인합니다. 네, 코스닥도 반등 출발했지만 상승폭을 줄이다가 현재는 하락 전환한 상황입니다. 장 초반에는 489포인트로 올랐던 지수는요, 5일선 저항에 부딪히면서 상승폭을 줄여 내려왔는데요. 기관 쪽에서 오늘도 200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습니다. 개인과 외국인 쪽에서는 사고 있는데요. 개인의 매수 물량이 155억 원, 외국인 쪽에서는 80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관 쪽에서 현재 210억 원 정도 매도하면서 지수를 아래로 끌어내리고 있는데요. 어제보다 2포인트 정도 내려 481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환시장으로 넘어갑니다. 환율도 엿새 만에 하락으로 돌아섰습니다. 버넨키 연준의장이 언제든지 추가 양적 완화를 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양적 완화 기대감 하락 출발했는데요. 다만 북한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경계감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어서 하락폭 또한 제한되고 있습니다. 오늘 흐름 살펴보면 1139원 위로는 올라가지 않고 있고요. 1137원과 1139원 사이에서 움직이다가 박스권 하단 정도, 어제보다는 3원 80전 내린 1137원 50전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이 시각 시장 흐름부터 먼저 확인해봤습니다. 잠시 뒤부터는 개미들의 종목 상담이 이어지는데요.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방법 알려드릴게요.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이 열려 있습니다. 이 번호로 매수하신 종목명과 비중 그리고 매수하신 가격까지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전문가와 직접 통화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전화번호 열려있죠. 02-3153-2623번 열려있습니다. 그리고 문자와 전화 모두 안 되시는 분들은 샘플러스 홈페이지 와그러그 게시판으로도 참여 신청 가능하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을게요. 먼저 이 시각 구체적인 시황과 함께 그리고 투자 전략까지 모두 꼼꼼하게 들어보고 계십니다. 오늘은 솔로몬 투자증권 목동지점 김동섭 이사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미국은 지표는 또 여전히 안 좋았지만 FOMC에서 올해 경제 성장률 예상치를 상향 조정했고요. 반면 또 버넨키 연준 의장은 3차 양적 완화 가능성은 유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애플의 깜짝 실적 호재도 있었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 분석까지 모두 설명 부탁드립니다. 어저께 유로존하고 이제 미국은 상승해서 마감을 했는데요. 실제로 뭐 특별한 재료는 없었습니다. 애플의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는데 애플은 이제 9월 법인입니다. 그래서 1사분기가 애플한테는 2사분기가 되죠. 8.9% 정도의 상승률을 보였는데요. 610불에 회복을 했습니다. 매출액 대비로 순이익이 주당 순이익이 12불을 넘게 나왔기 때문에 시장 예상치였던 10불보다 넘게 나왔죠. 그래서 그것이 주가에 상당한 영향을 줬고 그로 인해서 나스닥은 뭐 2.3%까지 뛰는 모습이었죠. 그렇지만 다우는 크게 상승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저께 또 중요하게 봐야 될 것 중에는 FOMC 결과였는데 사실 FOMC의 의원은 17인입니다. 17인 중에서 현재 그 양적 완화를 원하는 어떤 의원은 약 3명 정도로 압축되고요. 나머지 의원들은 아직은 회의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어저께 결과에서 한 두 가지를 좀 좋게 보고 있는데 하나는 올 경제 성장률을 2.4%에서 2.9%까지 상향 조정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전 수치를 보면 2.4에서 2.7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중간에 2.7을 하면은 아무것도 아닌 상황이죠. 2.9, 2.8 정도가 나와야만이 이 예상치는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도 눈 가리고 아웅거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벤버넨키 회장이 어저께 언급한 것 중에서 이제 미 경제가 완만한 확장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고용과 주택 지표가 좋지 않은 관계로 필요하면 추가 추세 언제나 할 수 있다.
결국 뭐또 언더테이블이라는 용어를 써가면서 했는데요. 이것이 또 어떻게 될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저께 지표 중에서 3월 내구재 주문이 큰 폭으로 감소했죠. 4.2% 감소하는 모습이었고, 전일의 특징이 하나 있었는데, 장 중반이었죠. 한 2시쯤부터, 루머가 하나 도는 게, 이제 북한이 특별, 뉴스를 3시에 발표한다라는 루머가 돌면서 아시아장에서 국내장만 소외되는 모습이었는데 루머로 판명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 미국이 상승했지만 국내장에는 그렇게 영향을 많이 못 주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도 전일 그 애플의 실적을 기대하면서 미리 상승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상승이 제한되고 있고, 상승하는 나라는 뭐 항셍과 우리나라 정도만 상승하고 있고, 나머지 각권이나 상해나 니케이는 지금 하락하는 그런 국면에 있고요. 오늘 수급 동향을 보시면은 외국인이 1,100억을 사고 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사죠. 한 1조 6천억을 스트레이트로 매도한 다음에 오랜만에 1,100억 정도를 매수를 해주고 있고, 개인과 기관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죠. 개인이 매수하는 게좀 이상합니다. 그 말 하긴 무섭게 그냥 오후장부터 그냥 내려버렸죠. 결국 개인이 어저께는 매수로 바뀌고 끝났습니다. 오늘은 정상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기관이 오전에는 매수였지만 10시가 넘어가면서 매도로 바뀌면서 현재 630억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틀 전에 프로그램 매도가 3천억이 나왔었고, 어저께는 1570억이 나왔고, 오늘은 330억의 프로그램이 나오면서 베이시스가 안 좋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고요. 수량 대비로 본다 그러면 외국인이 지금 현재 한 170만 정도 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목 업종으로 본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사는 것은 전기전자와 운송장비에 몰려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기관은 운송장비, 자동차 업종에 상당히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왜 안 좋냐면 종목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와 자동차 관련주 외에는 상승하지 못하죠. 이럴 때 주가가 빠지게 되면은 기존에 빠진 종목은 더 빠지고 올라가던 종목이 빠지기 때문에 사실 올라가는 종목을 따라가기도 좀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굉장히 불안한 양상이고, 또 오늘 MBC 방송, 미국 방송이죠. 거기서도 북한이 2주일 안에 핵실험을 할 확률이 거의 뭐 100%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기 때문에 시장 상태를 상당히 좀 어렵게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특히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지금 18,000개 정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항상 보면 최대치로 매도 칠 수 있는 것이 한 24,000개 정도 매도치기 때문에 아직 매도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것은 상승보다는 약간 눌러주는 쪽에서 지금 계속 포인트가 잡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제가 계속 제시했던 게 1966포인트입니다. 이게 3월 7일 저점인데요. 이것을 최소한 회복을 해야만이 좀 기대치가 상승적으로 열리는 거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더 눌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기술적으로 본다면 양운에, 일봉에서 양운에 캔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양운 하단선을 밑으로 내려올 확률이 높다고 본다면 여전히 지금은 관망에도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종목들도 2060 못 갔지만 한 2040, 50에서 리스크 관리하신 분들은 지금 사실 상당히 기분이 좋으실 수도 있습니다. 주가가 하락하면서 아니면 횡보하면서 대부분의 종목이 30% 이상 하락을 했기 때문에 물량을 30% 이상 늘릴 수 있는 기회를 맞았다는 것 또한 어떻게 보면 기회다라고 보시면 된다면 지금도 여전히 조금 더 지켜봐도 상관이 없지 않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아직은 시장 상황이 불안하기 때문에 조금 더 관망해보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솔루먼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했고요. 이어서 개미들의 종목 상담이 이어집니다. 네, 개미들의 종목 상담, 오늘 목요일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셨는데요. YG인베스트 신규현 대표 그리고 정동웅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 상담도 든든하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바로 문자로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아직 문자 보내지 않으신 분들은 늦지 않았습니다. 바로 궁금하신 종목에 대한 상담, 무료 문자 번호입니다. 013-3366-0110번 통해 전화번호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직접 통화를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13번도 열려 있으니까요. 신청 바로 해주시고요. 오늘도 첫 번째 상담은 전화 주신 분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디에서 전화 주신 건가요? 여기 대구입니다. 네, 대구에서요. 대구에서도 또 오랜만에 뵈니까 굉장히 반갑네요. 자, 어떤 네.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삼성 엔지니어링하고요. 네. 삼성전기. 네, 삼성 엔지니어링 그리고 삼성전기 두 종목을 보여주신 것인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매수하신 가격, 그리고 비중도 여쭤보겠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은 24만 1000원. 네. 20%. 20% 매수하셨어요? 네. 네. 삼성 엔지니어링 24만 1000원에 비중은 20%라고 하셨고요. 삼성 전기는 언제 매수하셨습니까? 매수하신 가격이요? 삼성 전기는 한 2년 다 돼가요. 네. 그럼 매수하신 가격이 좀꽤 높겠어요? 13만. 네, 13만 원에 매수하셨고, 네. 비중은요? 비중 한25% 정도 되는 것 25%요? 같아요. 25%입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정리를 좀 포트폴리오 정리를 해볼게요. 삼성 엔지니어링과 삼성 전기 두 종목을 보내주셨는데, 삼성 엔지니어링은 24만 1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20%고요. 그리고 삼성 전기는 좀 오래전에 13만 원에 사셨고, 비중은 25%, 나머지 55% 물량은 따로 있고요. 자, 삼성 엔지니어링과 삼성 전기, 일단 삼성 전기는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좀 긍정적인데, 삼성 엔지니어링은 조금 주가가 부진했기 때문에 또 고민도 있으시겠습니다. 네, 삼성 엔지니어링이 사고는 조금 올랐는데, 네. 매도를 놓쳤어요. 그리고 놓치고, 삼성 전기 같은 경우는 오늘 네. 실적 발표 이후에도 네. 더갈수 있는지, 아니면 보통 발표 끝나고 나면은 또 네. 내려지잖아요. 또 재료가 그걸 어떻게 소진되면 해야 내려갈 수 될지. 있기 때문에 이 예. 점도 오늘 고민이시고. 매도를 해야 될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옆에 신기원 대표님 나와 계신데요. 네. 네, 같이 대화 나눠주시면서 상담 들어주시면 됩니다. 네. 네,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은 그두 종목, 삼성 관련주 지금 매수를 해 주셨는데, 두 종목 다 손실 죽이셔갖고, 조금은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네. 네, 우선은 그 삼성 엔지니어링부터 좀 봐드려도 될까요? 네, 우선은 삼성 엔지니어링, 뭐, 다 아시겠지만은 건설업종 대표주이자 뭐 수주 모멘텀 가장 강한 종목 중에 하나인데, 뭐 수주 모멘텀이라든가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매수를 하신 이유가 되신 건가요? 아니면은 뭐 국내 부동산 경기를 보고 매수를 해주신 건가요? 아니요, 저기 해외 수주가 좋다고 해갖고 네. 그렇게 매수했는데 네. 지금 며칠 사이에 많이 빠진 것 같아가 네, 맞습니다. 이거를 지금 추가 매수를 더 해야 하는 건지 네. 아니면 좀더 기다렸다가 매수해야 되는지 그걸 알고 싶어요. 네, 우선은 결론적으로는 뭐 삼성 엔지니어링만 최근에 좀 급락한 것은 아니고요. 대우건설을 비롯한 이 건설업종에 대해서 좀 매도세, 수급이 좀 좋지 못한 흐름 보였고, 기대했던 연초 되면 항상 기대감이 큰 업종 중에 하나가 이 건설업종입니다. 해외 수주 모멘텀이 뭐 이번 연도는 얼마가 될 것이다, 뭐 어떻게 예상이 된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상당히 좀 강세 흐름을 보였던 그런 업종이 바로 건설업종인데, 지금 이제 1분기가 지나고 2분기 시점에서도 아직까지는 크게 우리나라 대형 건설업체들의 새로운 해외 수주 모멘텀이 작용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삼성 엔지니어링을 비롯한 뭐 GS건설이라든가 이러한 종목군들의 하락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라고 정리해드리겠고요. 결론적으로는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은 있겠지만은 지금 손실 보고 계시는 상황에서 굳이 손절하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작년도 7월 달부터 형성되었던 주가 흐름에 있어서 상당히 박스권 하단에 현재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시점, 뭐 1년은 안 되지만은 그래도 긴 기간 동안에 지금 가격대인 20만 원에 대한 강한 지지 라인, 심리적인 지지 라인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만약에 20만 원 밑으로 빠진다고 한다면은 싸다라는 인식이 강하게 작용할 수 있는 그러한 대형 우량주이기 때문에 20만 원 선, 물론 시장이 좀 급락세가 나오거나 불안하다라고 한다면 깨질 수는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다라고 전제 조건을 단다라고 한다면은 삼성 엔지니어링은 지금 시점 급락보다는 그래도 상승 쪽에 무게를 두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삼성 엔지니어링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는 지인분께서도 사우디에 지금 파견이 나가 계십니다. 아무래도 파견 환경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물어봤을 때 상당히 좋다라고 대답해 주셨고, 분위기 같은 경우에도 뭐 우리나라에서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는 것처럼 중동 지역의 건설업체 경제 우려감은 뭐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체감하고 있다라고 밝혀졌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삼성 엔지니어링 다른 글로벌
건설 업체들과의 경쟁 우려감은 있겠지만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중동 지역에서의 점유율 확대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우선은 좀 들고 가시는 전략 좀 말씀을 드리겠고 최초에 이 삼성 엔지니어링을 매수하셨을 때 목표 가격은 얼마 정도로 생각을 하셨나요? 28만 원 정도 생각했거든요. 네, 우선은 27만 원 뭐 만약에 반다라고 한다면은 뭐 좋겠지만은 사실 너무 긴 시간 동안 또 투자 전략을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한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로 투자 전략 말씀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렇다면은 우선은 목표가 설정한다라고 한다면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삼성 엔지니어링 작년도 7월 달부터 박스권 형태 보였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박스권 상승 역시나 지지 라인이 강했던 만큼 저항 라인도 상당히 강했다라는 점 착안해 주시면서 약 23만 5천 원 라인대까지 올라왔을 때는 정리를 하시는 전략 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무조건적인 전략 매도보다는 23만 5천 원에서 그리고 한 25만 원대까지 분할 매도하신다라고 한다면은 이 종목으로 큰 수익은 아니시겠지만은 그래도 손해는 안 보고 팔 수 있다라고 정리해 드리겠고 기간은 물론 뭐 건설 업종의 수주 모멘텀이 언제 나오냐가 상당히 중요하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한 6월 달 정도 상반기가 지나고 이제 하반기가 도래할 때쯤에는 다시 한번 연초 같은 그런 모멘텀이 좀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4월 말로 향하고 있는데 6월 달이나 늦으면 한 7월 초까지만 기다리시면은 시청자님께서 매수하셨던 가격 부분까지는 어느 정도 올라와갖고 손실을 안 보고 나오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요, 네. 한 가지 더 묻겠는데요. 네. 지금 가격에서 20%를 더 매수하는 건 어떻습니까? 네, 우선은 추가 매수, 제가 뭐 긍정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혹시나 뭐 추가 매수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은 지금 그 포트 뭐 다른 종목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네. 삼성 엔지니어링과 그리고 삼성전기 같은 종목 대형주입니다. 사실 대형주 네, 같은 네. 경우에는 리스크를 말씀을 드리는 게 뭐 오늘장에서는 외국인이 좀 매수세 보이고 있지만은 사실 외국인이 만약에 우리 시장 계속적으로 매도세를 보여준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중소형주 위험하겠지만은 이 삼성 그룹 관련주들도 상당히 많이 그동안 매수한 만큼 또 많이 팔 수 있는 그런 시점만큼 추가 매수를 하셔갖고 지금 시점 비중을 늘리시는 전략은 조금은 옳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 그냥 손실 나신 그 비중 그대로 갖고 가셔갖고 손실을 줄이시는 전략만 취하시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나머지 현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점 갖고 계시면은 오히려 더 좋은 매수 기회가 올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서 우선은 좀 안정화된 포트폴리오로 좀 기다리시는 전략 필요하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해되셨나요? 네, 네. 네. 그렇다면 다음 종목은 삼성전기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좀 오랫동안 많이 기다리셨잖아요. 네. 네, 결론적으로는 오늘 실적 발표 상당히 좀 양호했습니다. 그동안 주력 사업이 아닌 휴대폰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성장성만 계속적으로 나왔는데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서 성장성이 오히려 실적으로도 이어진다라는 점을 어느 정도 보여줬기 때문에 물론 LG전자 상당히 좀 예상보다 훨씬 좀 내었는데 오늘 참 급락하는 거 보시면서 상당히 우려감 크시겠지만은 네.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물론 재료 노출에 따른 급락성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상승 추세는 꾸준하게 LG전자보다는 훨씬 더 강할 수 있다라고 정리해 드리겠고 그 이유를 좀 그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휴대폰 관련된 사업성 어느 정도 아직까지는 안정화된 단계는 아닙니다. 물론 뭐 최근 들어서 좀 개선되는 모습 보이고 있지만은 삼성과 FE 두 업체 간의 경쟁력이 상당히 시장 그래서 지배력이 강한 만큼 LG전자는 일어설 곳이 없을 수 있다는 우려감으로 오늘 장 급락하는 것이지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후광을 그대로 지금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점만큼 삼성전자의 상승세가 이어진다고 한다면은 삼성전기 역시나 휴대폰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실적 개선 기대감 꾸준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정리해드리겠고 삼성그룹 그 IT 관련된 얘기를 지금 시점 갤럭시 S3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은 제 개인적으로는 무엇보다도 갤럭시 노트2에 대한 기대감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5인치 이상의 대형 그러한 화면을 통해 갖고 태블릿 PC, 뭐 아이패드 같은 이 태블릿 PC 시장에 있어서의 수요층도 갖고 올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갤럭시 노트2에 대한 기대감 높아진다고 한다면은 삼성 전기 역시나 하반기까지는 상승할 수 있겠다. 따라서 지금 역시나 손절하지 마시고 이 종목은 그대로 들고 가신 다음에
오래 기다렸었던 만큼 수익 한번 보고 나오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은 1차적으로 목표가 한 14만 원 정도 제시해 드리면서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대세 하락 보였는데 이제는 대세 상승에 대한 가능성 충분히 네. 있을 수 있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삼성전기는 조금 더 긍정적이네요. 14만 원까지 또 가능하겠다라고 보십니다. 어떻게 답변 만족스러우신가요? 예, 그 시기가 어느 네. 정도 저기 돼야지 13만 원, 4만 원대가 오는지 그게 조금 궁금하는데요. 네, 네. 14만 원까지 어느 정도 기다려야 될까요? 네, 우선 뭐 14만 원이라고 한다면 지금 가격대에서 뭐 한 3, 40% 급등 네. 그 양상이기 때문에 뭐 시기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릴 때에는 전제 조건을 좀 단다라고 한다면 앞서 네. 말씀드린 갤럭시 노트2가 언제 출시가 되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출시 일정이 나오진 않았지만 은 네. 개인적으로는 올 연말 이전까지는 나올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그만큼 최근에 스마트폰 관련된 이슈 그리고 종목 제품에 있어서는 빠르게 주기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네. 또 아이폰 5라든가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삼성 관련된 그런 그룹에서는 새로운 출시 그 제품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만큼 갤럭시 노트2에 대한 모멘텀은 늦어도 한 10월달까지는 나올 가능성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한 9월에서 10월까지만 기다리신다라고 한다면은 수익 보고 나오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한 5, 6개월 정도 조금 더 기다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나중에 또 궁금한 종목 생기시면 연락 주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전화 대구에서 받아봤습니다. 이제 문자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많은 분들 도움 드리도록 빠르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살펴드릴 분은요, 두 종목을 보내주셨는데요. 9728번님께서 한화케미칼 동국제강 두 종목인데 일단 한화케미칼은 정동웅 전문가님께 그리고 동국제강은 심규현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한화케미칼 3만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50%라고 하시는데요. 장기 목표가 꼭 부탁드립니다 하시네요. 예. 네. 일단 한화케미칼은 국내 이제 PE는 1위고 PVC는 2위 국내 2위 업체입니다. 근데 한화케미칼 같은 경우는 중국 경기에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데 예. 그 이유는 아무래도 중국이 주택 건설을 많이 하는데 거기 PVC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항상 한화케미칼을 매매하실 때는 중국 경기를 보고 매매를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는 이제 중국 경기에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두 번째로는 작년에 진출한 태양광 업황이 요즘에 안 좋아서 태양광 사업이 요즘에 안 좋아서 많이 떨어졌는데 네.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신저가를 기록했다가 오늘 다시 저가로 내려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네. 아무래도 태양광 업황이 좋지 않고 중국 경기 회복 기대감도 자꾸 늦춰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예. 하지만 이제 안심을 할 수 있는 것은 중국에서는 아직도 서부 개발이나 이제 주택을 많이 1년에 막 천만 채 가까이 짓고 있거든요. 연간. 네. 그렇기 때문에 PVC 사업은 언제든지 호황으로 다시 돌아설 수 있고 태양광 산업은 뭐 최근에 바닥이다 아니다 뭐 더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이 나오고 있는데 더 떨어져도 지금보다는 지금까지 하락했던 것보다는 크게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태양광 산업도 뭐 1, 2년 안에는 다시 호황기로 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이 두 사업의 연관이 크기 때문에 지금에서 지금 3만 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손실폭이 크기 때문에 네. 50%의 비중은 손실폭이 또 크기 때문에 원래는 뭐 비중 30% 이상을 담지 말라 이런 말이 있지만 예. 지금은 굳이 손절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니 이렇게 판단됩니다. 일단 손실이 커서요. 예. 그렇기 때문에 손절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고 뭐 중국 경기 회복 한다면은 태양광 산업도 같이 회복을 하거든요. 네. 태양광에서 가장 앞서가는 국가가 또 중국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유럽도 연관성이 있겠지만 중국 경기 회복이 된다면 주택도 회복이 되고 태양광도 같이 회복이 되기 때문에 중국 경기 회복 시그널만 기다리면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지금 중국 경기가 회복이 된다 그러면은 뭐 단기간에 뭐 32,000원 거의 33,000원 가까이까지 올랐다가 다시 지금 하락했는데요. 네. 33,000원 이상까지 보고 뭐 35,000원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은 어느 정도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그 기간은 지금 예측이 불가능한 네. 게 중국 경기가 뭐 바닥론이 나온 지가 지금 몇 달째인데도 뭐 더 하락할 것이다 아니다 지금이 바닥이다 계속 이렇게 팽팽히 맞서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 경기가 확실하게 반등을 한다. 그때쯤에는 3만 5천 원 이상까지 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시간을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3만 5천 원까지도 전문가님은 가능하겠다 보시니까 걱정 좀 덜어보시고요. 한 종목 더 보내주셨잖아요. 동국제강. 이 종목도 많이 떨어졌어요. 9거래일 연속으로 내리고 있는데 뭐 2분기 실적까지도 걱정된다 이런 내용들도 있더라고요. 매수하신 가격이 2만 5천 원이고 비중이 50%시고요. 또 한 분이 또 동국제강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분도 같이 봐드리는데요. 3142번님이십니다. 동국제강 매수하신 가격이 조금 더 위세요. 29,9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5%. 이분도 끝이 안 보인다고 하락 끝이 언제인가요? 궁금하시대요. 두 종목 같이 살펴볼까요? 네. 우선은 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52주 신저가에 대한 우려감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 상당히 좀 불안하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 많은 분들께서 신고가 종목을 살지 그리고 신저가 종목을 살지 많이 고민하시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신저가 종목은 파시는 것이 그리고 신고가 종목은 사시는 것이 좀 맞지 않을까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동국제강 같은 경우에는 철강 업종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데 철강 업종 내에서도 역시나 조선 업종과의 연관성 상당히 높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우선은 지금 이 조선 업종에 대해서 상당히 악재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조선 업종이 그렇게 수주 물량이 많지 않다라는 점에서 후판 판매량도 감소를 하고 있고 원래 판매량이 감소가 되면은 보통 가격이 좀 상승해줘야지만이 그래도 좀 실적 악화 우려감이 덜할 수 있는데 판매량도 줄고 있고 오히려 가격도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 상당히 어려운 시점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고 네. 뭐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실적 악화 우려감 나오는 것도 이러한 부분의 좀 일환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네. 지금 시점 뭐 두 분 다 큰 폭의 좀 손실 중이신데 전반적으로 정리에 대한 의견을 좀 드릴 수밖에 없다라고 정리해 드리겠고 뭐 만약에 이 철강 업종에 대한 모멘텀을 좀 기다리신다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뭐 포스코라든가 예. 현대제철 쪽으로 갈아타시는 전략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철강 업종으로 접근하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지금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업종 쪽으로 갈아타시는 전략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신다면 네, 우선은 뭐 최근에 그 좀 성장성이 높고 그다음에 시장 점유율과 무엇보다도 안정화된 실적 경기의 호황과 불황을 타지 않는 업종이 좀 많다라고 정리해드리는데 네. 그러한 대표 업종이 바로 문화 레저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여행 관련된 그러한 주들이고 또 화장품 관련주도 상당히 좀 양호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에이블 CNC 같은 종목군들 52주 신고가 경신하고 있는데 이러한 동국제강 같은 종목군들은 경기의 호황과 불황에 있어서 상당히 변동성 커질 수밖에 없는 종목이지만은 네. 앞서 말씀드린 업종 같은 경우에는 뭐 경기가 불황이든 돈이 조금 없어도 그래도 꾸준하게 이제는 하나의 문화 트렌드로 잡혀가는 그런 업종이 많기 때문에 화장품과 여행 그리고 뭐 항공은 아니지만은 호텔 신라 같은 종목 쪽으로 관심 가지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중국에 따른 그 지금 시점 상당히 엇간의 행보 속에서 철강 화학 업종은 약세 흐름 보이고 있지만은 소비 관련 섹터는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저점을 지금 시점 기다리시는 것보다는 많이 올랐지만 지금 고점이 오히려 예상이 안 되는 그런 종목 쪽으로 갈아타시는 것이 오히려 중장기 쪽으로 봤을 때에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두 분 다 동국제강 지금 전량 매도인가요? 네, 우선은 그 한 분은 좀 그 매수가가 높으신데 비중이 다행히 좀 작으시고 그리고 한 분은 매수가는 상대 분보다는 좀 낮으신데 비중이 많으신데 우선 한 분 한 분 좀 말씀을 드리면 29,900원대에서 15% 매수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지금 시점 매도보다는 그래도 최근에 뭐 연일 좀 하락을 하였기 때문에 내일장이라든가 혹은 다음 주 초까지는 좀 기초 반등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기초 반등폭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18,500원 혹은 19,000원 부분에서 전량 매도하시는 전략 노려보시자라고 정리해드리겠고 그리고 25,000원에 50% 지금 담으신 것 같은 경우에는 비중이 문제입니다. 물론 매수가는 29,000원보다 낮은 가격이지만 비중이 많다라는 점에서는 지금 시점 분할 매도하시는 전략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좀 과감하게 매도하실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가격대에서 50% 매도하시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천천히 분할 매도하셔갖고 우선은 지금 업황의 끝, 분황의 끝이 안 보이는 그런 종목 계속 끌고 가기는 어렵다. 따라서 조금 과감한 손절 전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하락의 끝이 보이지 않는 종목을 그대로 들고 가기보다는 고점의 끝이 안 보이는 종목으로 가는 게 더 낫겠다라는 의견이셨습니다. 자, 이제
문자는 계속 받도록 하고요. 그리고 전화 두 번째 전화 들어왔다고 하니까 이어서 받아보겠습니다. 상담받는 중에도 계속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아직 상담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늦지 않았습니다. 바로 저희에게 상담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네. 반갑습니다. 네, 목소리가 밝으신데요. 종목 상태도 조금 좋았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자, 어떤 예, 종목 고민이신가요? 아주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어떤 종목 보유 중이신가요? 예, STX 펜오션 하고요. STX 펜오션이요? 예, 그 다음에 뉴비케어하고 두 종목 갖고 있습니다. 네, 두 종목 매수하신 가격 그리고 비중도 여쭤보겠습니다. 예, 펜오션은 12,000원에 한 40%고요. 오래전에 매수하셨고 매수가 상당히 예, 높으시네요. 한 2년쯤 됐어요. 예,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비중이 예, 40%라고 하셨죠? 예, 예. 적지 않으시고요. 3,300원에 한 30%쯤 됩니다. 3,300원에 비중이 30%. 이 두 종목 일단 가장 고민이셔서 보내주신 것 같은데요. 포트폴리오 예,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예. 네, STX 펜오션 12,000원에 매수하셨대요. 비중도 40% 적지 않으시고 유비케어 이 종목도 3,300원에 매수하셨고 또 비중이 30%. 두 종목 다 일단 손실이신데요. 기타로 뭐 30% 보유 중이시고요. 근데 가장 걱정이신 건 일단 STX 펜오션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당시에 매수하셨을 때 어떻게 매수하셨는지 계기 여쭤보고 싶은데요. STX 펜오션이요? 아, 펜오션을요, 제가 주식 현지는 한 5년쯤 됐는데요. 예. 제일 처음에는 주식이 펜오션입니다. 네. 그 당시에는 제가 뭐, 자, 100원짜리 해갖고, 뭐, 3천원 얼마까지 가야 그때 수익을 좀 보고 한 2년 전에 갔었는데, 사고 나서도 좀 오르는데, 한 외국을 한 6개월 갔다 왔어요. 예. 예, 갔다 오고 나니까 곤두박질을 쳐가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왜 주식들은 외국만 나갔다면 이렇게 곤두박질을 쳐버릴까요? 답답합니다. 제가 봤는데요. 네, STX 펜오션. 예. 유비케어도 그렇고, 옆에 정동웅 전문가님이라고요. 저희 방송 보셨으면 아실 텐데요. 상담 굉장히 친절하게 자세히 해주시는 분이거든요. 공부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 믿고 한번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전문가님.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STX 펜오션을 뭐 몇 년 전에 뭐 12,000원에 매수하셨다고 하셨는데, 예. 전반적인 벌크선 업계, 업황은 2008년 이후로 좋아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때 잠깐 뭐 STX 펜오션으로 뭐 수익을 봤다 그랬는데 그때는 아무래도 STX 그룹 전체가, 그룹사 전체가 아마 상승하는 시기가 아니었나 그렇게 판단되고 있는데, 혹시 BDI라고 아시나요? 예. 아, 그러면 제가 그건 나중에 설명드리고 우선 STX 펜오션이 하는 사업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STX 펜오션은 이제 벌크선 비중이 가장 큰 해운사입니다. 국내 이제 선박이라고 하면은 컨테이너선, 탱크선, 벌크선 이렇게 크게 세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컨테이너가 가장 크고 벌크선이 가장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크선은 아무래도 이제 철강석, 석탄 등의 원자재를 주로 수출입하는 데 쓰입니다. 근데 얼마 전에 보시면 이제 한진해운은 많이 갔는데 또 STX 펜오션은 많이 못 갔잖아요. 그 아무래도 이제 한진해운 이제 컨테이너선 운임지수가 좀 올라가고 있는데 벌크선을 많이 하는 STX 펜오션 같은 경우는 벌크선 운임지수가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제가 준비한 차트를 보시면서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BDI 벌크선 운임지수라고 하는 네. BDI 지수거든요. 보시면 이 2008년에 뭐 11,000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1116까지 이제 10분의 1 수준으로 내려온 수준입니다. 제일 높은 지점이 2008년도인 거죠. 예, 금융위기 이전 시점이고요. 네. 지금은 뭐 금융위기 이후로는 뭐 반등 다운 반등 제대로 주지도 못하고 뭐 많이 갔어야 4000까지 올랐다가 다시 떨어진 시점인데요. 1116까지 이제 10분의 1 토막이 났는데 네. 아무래도 얘네는 용선도 있고 또 배를 빌려서 써서 또 이자도 갚아야 되고 예. 또 거기다가 운임 지수까지 안 좋아지니까 적자를 계속 기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최근에 또 많이 떨어져서 운임 네. 지수가 많이 떨어져서 이제 같이 하락했는데 그래프 마지막을 보시면은 마지막에 반등 꼬리가 나왔잖아요. 요것 때문에 뭐 운임 지수가 반등 시그널이 나왔다 이렇게 판단하는 전문가들도 많은데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어떻게 매매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뭐 하고 BDIG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철광석, 석탄 등의 수출입에 많이 사용된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철광석이나 석탄 같은 원자재를 많이 사용하는 데가 또 중국입니다. 네. 철광석 세계 1위 소비국이 중국이거든요. 이것도 중국으로 봐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재고, 철광석이나 석탄의 재고가 얼마나 쌓였나 그거를 좀 확인해야 되는데 네. 최근 뉴스로는 뭐 철광석 재고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 네. 그렇게 나오고 있고 뭐 중국 경기가 여기다가 또 반등을 한다면은 BDI 지수도 물동량이 증가하면 BDI 지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벌크선 운임 지수가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시청자님이랑 좀 대화 나눠주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아, 제가 너무 공부를 많이 해서 네. 이렇게 할 말이 많다 보니까 제가 예, 할 말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예. 전화 끊지 않으셨죠? 예, 예. 네, 다행입니다. 설명 잘 해주시죠? 예, 예. 네, 알겠습니다. 말씀이 없으셔서 전화 끊으셨는 줄 걱정했어요. 아니요, 두 분이 대화하시길래 더 보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상담에서 들어볼게요. 지금 오랜 기간 동안 12,000원에 매수하셔서 현재까지 보유하고 계신데, 투자 성향은 뭐, 이제 종목을 갈아타야 되겠다 아니면 이거 끝까지 몇 년 후까지 더 지속적으로 들고 갈 수 있다 이런 의향이 있으신 거예요? 예, 몇 년이나 더 가고 갔으면 싶어요. 아, 그러면은 좀 호재성, 그러니까 좀 좋은 소식을 말해드리고 싶은데, STX 펜오션하고 비교할 수 있는 기업이 이제 대한해운이라고 있거든요. 예. 근데 대한해운 같은 경우는 이제 빌려서 쓰는 그 용선이라고 하는데 배를 빌려서 쓰는 거를 대한해운 같은 경우는 용선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 STX 펜오션은 그동안 용선 비율을 많이 줄였어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제 이 용선비가 많이 나가지 않는데 STX 펜오션 같은 경우는 이제 BDI 지수만 반등을 확인하면 됩니다. 더 이상 뭐 BDI가 중국 경기가 더 이상 나빠져도 얼마나 나빠지겠느냐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BDI가 뭐 더 이상 나빠져봤자 예전의 저점이 뭐 900대로 내려가지 않는 이상은 더 이상의 하락은 없어 보입니다. 예. 오랜 기간 뭐 손실이 크신데 오랜 기간 끌고 오셨던 만큼 지금 뭐 손절하는 거는 아니라고 판단되고요. 지금 혹시 BDI 지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를 아시나요? 예, 압니다. 아, 그 해외 사이트 아시네요. 근데도 예, 왜? 그 770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좀 반등해라 1000 이상 올라간 거로 그려놓고 있거든요. 아, 이게 1000까지 반등하면 안 되고 최소한 2000 이상은 가야지 그때부터 예, 수익이 나기 시작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BDI 지수가 많이 낮고요. BDI 지수는 아무래도 물동량,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물동량과 관계가 크기 때문에 뭐 유럽 경기도 있겠지만 특히 중국 경기, 철광석이랑 석탄을 많이 수출입하는 중국 경기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중국 경기랑 BDI 지수를 항상 체크하시면서 만약에 반등이 온다 그러면은 죄송하지만 한 10,000원 부근에서는 매도를 해야 돼 그때는 손절을 처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유비케어도 있었는데요. 예. 아, 두 번째 종목은 유비케어인데요. 아, 유비케어는 어떤 계기로 매수하신 거죠? 지난달에 이제 선거 이슈화가 되기 전에 뭐 건강 관련 이런 거 정책적으로 좀 이제 이슈화 안 되겠나 싶고 그래 샀는데 이상하게 그 지점부터 또 떨어지더라고요. 우선 말씀드리면 유비케어는 이제 비트 컴퓨터, 뭐 인성 정보, 뭐 인피니트 헬스케어 이런 것과 같이 이제 헬스케어 테마에 엮여서 같이 급등락을 하는 종목인데요. 뭐 다시 한번 헬스케어가 주목을 받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셨나 본데 솔직히 헬스케어는 작년 말부터 뭐 6개월 이상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했던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마가 다시 불어도 큰 반등은 없을 거라고 판단되거든요. 근데 뭐 지금 3,300원에 사셨으면 지금 딱 121선 이평선에서 사신 것 같은데 지금 121선 이평선 아래는 이제 데드크로스가 발생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잠깐 반등했다 지금 마지막에는 다시 반등했다가 다시 하락한 시기인데 이게 다시 반등을 주면은 W자 반등으로 뭐 121선은 아니지만 3,000원 이상으로 다시 올라갈 가능성은 있지만 추가적인 크게 모멘텀이 발생하기는 힘든 종목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비중이 30%지만 아직 손실이 STX 펜오션보다 크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뭐 한 달 사이에 반등 다음 반등을 못 준다 그러면은 손절 처리를 하시는 게 맞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STX 펜오션은 10,000원 부근에서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올라왔을 때요. 유비케어는 네. 한 달 정도 보유를 하시다가 그때 상황 봐서 또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담 모두 드려봤는데요. 좀 걱정이 덜어지셨나요?
예예, 도움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개미들의 큐 또 자주 방문해 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두 번째 전화 받아봤고요. 다음 문자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SK 보내주신 분이 있는데요. 3832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매수하신 가격이 10만 원이라고 하시고요. 비중이 10%, 목표가와 손절가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13만 500원인가요? 13만 500원이 맞는 것 같습니다. SK 한번 살펴볼게요. 13만 5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10%, 목표가 궁금하시다고요? 네, 우선은 뭐 SK 지주회사인데 최근에 정유업종과 좀 모멘텀을 같이 하고 있다. 따라서 네. 하락 추세가 조금은 강하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고 꼭 비단이 뭐 정유화학업종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지금 SK가 하고 있는 사업에 있어서 크게 지금 부각되고 있는 종목과 기업이 없다라는 것이 하락의 주요 원인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통신업종의 최대 선두주자인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주가뿐만이 아니고 점유율적인 측면 그리고 성장성적인 측면도 상당히 좀 불안한 것이 큰 주가 하락의 원인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기대를 모았던 SK하이닉스도 역시나 실적이 조금은 불안할 수 있다는 우려감 앞으로의 전망 자체가 그렇게 현재 밝게 시장에서 인식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그 주가 하락의 우려 요인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SK를 계속적으로 들고 가시는 것은 조금은 좀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뭐 최근 들어갖고 연일 하락 흐름 보이고 있는데 주가가 13만 5천 원대에서 한 13만 5천 원대까지 좀 반등세 보였지만은 역시나 기술적 반등에 지나치지 않은 그런 모습 보였기 때문에 지금의 네. 하락세가 완전히 추세로 상승전환되기까지는 언제 걸릴지는 상당히 좀 예측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SK 전반적으로 지주회사지만은 S5일과 SK이노베이션 같은 종목 물론 SK도 상당히 좀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GS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정유업종에 대한 정제마진 개선 기대가 확실히 눈에 보이고 그리고 개선은 어느 정도 확인되기 전까지는 SK 역시나 그러한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비중 축소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고 네. 지금 시점부터는 조금은 매도하시는 전략 필요하겠는데 만약에 비중이 작으시고 그리고 매수가 부분에서 좀 움직이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전략 매도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고 만약에 지금 이 화면을 보시면서 말씀드리는데 만약에 뭐 이 종목을 다른 매수가 가지신 분들 더 높은 가격에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점이라도 분할 매도는 꼭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네. SK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지금 하락 추세 이어지고 있고 바닥이 어딘지 모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회사 실적 개선 기대감으로 그동안 꾸준하게 주가 상승을 보였지만은 오히려 그러한 점이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시점 12만 원대에 이탈 가능성도 높다라는 점 염두하시면서 전략 세우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SK 조금씩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태용 보내주신 분이 있는데요. 번호는 3577번입니다. 태용 매수하신 가격이 36,050원, 비중은 40%. 어찌하오리까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어떻게 할까요? 아, 우선 태용에 네.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원자력, 네. 풍력, 그리고 네. 플랜트 이런 곳에 단조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뭐 풍력이나 태양광, 2차 에너지 산업 자체, 업황 자체가 최근에 유럽이나 중국 경기 하락으로 인해서 많이 안 좋은데요. 그것 때문에 같이 하락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네. 차트를 보시면 뭐 단기로 뭐 4만 원까지 찍었다가 지금 다시 2만 5천 원까지 내려온 상태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유럽 위기가 대두되고 그 중국 경기 회복 시그널이 아직까지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반등 다음 반등을 주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풍력으로 가장 앞서가고 투자를 많이 하는 나라가 독일이거든요. 그 다음이 네. 중국이고. 근데 독일은 아무래도 유럽에서 가장 발달하고 그리고 풍력도 가장 많이 투자하는데 네. 이 두 나라의 경기가 회복되지 않는 한은 풍력은, 풍력 업황 자체는 좋아질 게 없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태웅의 사업 매출 구조를 보면은 풍력 단조가 50% 그리고 플랜트 자체가 20%의 매출 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근데 풍력은 중국과 독일을 비롯한 유럽이 살아나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근데 반면에 20%의 비중의 매출을 보이는 플랜트 산업은 지금 호황기가 오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웅 같은 경우는 단순히 유럽과 중국의 경기를 보고 풍력에 대한 투자 시기를 언제로 결정하는지 그 결정 시기만 알면은 다시 한번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지금까지는 뭐 안 좋은 소식만 나오고 있어서 뭐 손절해야 될까 안 할까 이렇게 판단하고 계실 텐데, 지금에서 손절하는 거는 좀 무리라고 보고, 이것도 손실이 지금 너무 크고 비중도 너무 크기 때문에 네. 풍력 업황이 돌아오는 그 시기를 노려서 손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이거는 이제 풍력, 이거는 지금까지 테마로 가거든요. 2차전지, 네. 2차전지가 아니라 2차 에너지 업황 자체가 뭐 뚜렷한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올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투자를 한다고 하지만 업황 자체가 얼마나 좋아지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냥 2차전지 풍력으로 모멘텀으로 간다 그러면은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 3만 원 부근에서 한번 손절 처리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슈프리마 들어왔는데요. 보내신 분은 7975번님 15,15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0%. 실적도 전망도 좋게 보이는데요. 왜 자꾸 내릴까요? 궁금해하십니다. 네, 우선은 뭐 최근에 좀 하락, 뭐 오늘장입니다. 오늘장 좀 급락세 나오고 있는데 뭐 이러한 급락세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고 정리해드리겠고, 말씀해주신 대로 실적이 상당히 호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내 보안업체로서의 이미지가 상당히 다시 한번 높아지고 있고, 무엇보다도 인도 등에서의 전자 주민등록증 관련된 사업에 있어서의 분명히 성장성과 앞으로 다른 나라에 대한 수출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 이렇게 강한 종목 그대로 갖고 가시는 전략 유효하다라고 정리해드리겠고, 목표가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16,500원 라인까지는 신고가 경신하면서 올라갈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프리마 지금 시장의 관심도가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급등락 반복할 수는 있겠지만은 급락보다는 상승 가능성, 급등 가능성 참고하시면서 우선은 다시 한번 신고가 경신 노려보고 홀딩하자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슈퍼리얼마까지 상담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이 시간 함께했는데요. YG인베스트 심기원 대표 그리고 정동웅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수가 낙폭을 조금 더 키웠습니다. 코스피가 하락 전환했는데요. 1959포인트까지 내려왔습니다. 1960선도 하회하는 모습인데요. 이어지는 오늘장, 내일장 함께 하시면서 또 전략도 현명하게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금요일이죠.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